도구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. 네, 이거 활성화 어떻게 하나요? 네,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이어폰을 비추 이어폰을 꽂으시면은 자동음광으로 이게 사용을 눌러주시고 요거는 사용을 본인이 사용하신다라는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네. 다른 이어폰을 꽂으면은 사용을 했을 때 활성화는 되긴 해도 이 음질을 들으실 수는 없으세요. 네. 음질, 뭐, 음악 들으실 수 있는 식으로. 음량은, 네, 직접 체험해 보셔야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인터페이스 바뀐 게 이거 바뀐 거. 네, 그리고 기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액정이 7개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이제 못 바뀌고 그냥 그 화면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었어야 됐어요. 그런데 이번에 나온 3.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요 7개 화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생겼고요. 응용 프로그램 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기존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체를 다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플을 받으시고도 좀 힘겹게 살피셨어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어플 그리고 다운로드 되는 어플로 해서 손쉽게 네, 그런 점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기능에서 보시면은 연속 촬영 파노라마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요. 연속 촬영은 뭐 아시다시피 5등은 뭐 간격 두말로 이제 연속 촬영 되시는 거고 그리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, 이제 찍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초점 맞게 찍으시고 이제 이동하라는 말이 나오면 천천히 초점